자, 2번 치안 적분법과 부분 적분법을 이용한 정적분. 자, 치안 적분법 뭐 똑같습니다. AB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 미분 가능한 함수 x는 gt, g't가 알파베타에서 연속이고 a는 g 알파, b는 뭐 g 베타 뭐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 이제 치환하는 거니까. 자, 지금 이제 됐죠? 이런 거 보이죠? 자, a에서 b까지. 자, 그런데 바꿔준다. 자, 이거 지금 이게 지금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걸 예로 들어서 하게 되면은, 자, ex 플러스 1을 t로 두게 되면은, 그러면 미분하면은 이 dx dt는 1이 되잖아요, 그죠? 됐죠? 그래서 dx는 2분의 dt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지금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x 값이잖아요, 0하고 1은. 그래서 x는 0일 때 t는 1 되죠, 2다 대반 모죠. 그리고 x는 1일 때 t는 3. 그래서 이거는 1에서 3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dx는 2분의 dt로 바뀌죠. 그리고 t3 세제곱 됐잖아요. 그래서 그려놓고 이거 읽어보면은, 자, 이렇게 요 해당되는 거쫙 찾아보면 되죠. 그 x는 gt로 두게 되면은 a, x가 a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대입하고, 그 다음에 B가 여기잖아요, 그죠? B 여기 대비되죠? 그 B는 해야 되잖아요. 그때가 알파, 베타 새로 나왔잖아요. 뭐라고? 1하고 3으로 새로 나왔잖아요. 자, 이 뜻입니다. 그죠? 논리를 알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뭐 별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거는 8분의 1 t 4제곱 1에서 3까지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치환 적분법이죠. 자, 그 다음, 의외로 이거 소홀하기 쉬운데, 이 부분은, 자, 상함수 봅시다. 이 보면은 나옵니다. 일단은 이거 읽어보고, 치환 적분법을 이용한 정적분을 증명.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f(x) 한 부정적분을 f(x)라 하면은,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또 미분 가능한 함수 gt에 대하여 x는 gt라고 하면은, x에 관해서 미분하면 1은 g-t 되고, dt dx 되죠. 이거는, 그죠? x에 대해서 미분했죠. 이래 되죠? 그러면은, fx dx는, 인테그랄 f gt, 그 다음에, 요거 dx 대신에, 그죠? g-t, gt가 들어가죠? dt가 들어가죠? 그죠? 여기서, 그죠? 여기서 dx는, g-t, dt 되잖아요. 그대로 됐죠, 그죠? 쭉 이렇게 되죠? 되고, 그러면 FGT, 되고, 플러스 C가 되죠. 자, 그러니까, 뭐죠? X는 GT의 도함수 G다. 이제 구간이 이제, 이거는 알파, 베타 연속이고, 자, A는 아까 그 설명에서 G 알파, B는, G 알파를 넣으면 A가 되고, 그죠? 베타를 넣으면 B로 가든가, 아니면은 X 대신 A, B를 넣어갖고, 그 값을 찾았겠죠, 그죠? 그 값이 알파, 베타라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알파 베타로 바뀌고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FGT 알파 베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되고 그러면은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G 베타가 뭐였죠? G 베타가 B잖아요. 그 B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G 알파는 A니까 이렇게 되고 되잖아요. 그래서 AB 이렇게 된건 이렇게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만 그냥 이거는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복잡한 정적분을 상가함수를 이용해 치환하는 이 부분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이런 모양일 때는 이렇게 치환을 하고 이런 모양일 때는 이 정도만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치환을 해야 하는 이유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자 S 이렇게 지금 상가함수를 이용해 치환하는 이유는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는데 지금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시타
2분의 파이로 줄이죠, 시차 범위. 그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X의 범위는 일단 이제 증막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자, 범위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X를 2분의 파이로 하게 되면은 Y는 이거 사인 X 같은 경우에는 열이 되어있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0이라 그러면은 됐죠? 됐죠? 1대1 대응되죠? 1대1 대응이 됩니다. 1대1 대응되고, 그러면은 역함수가 존재하죠, 그죠? 존재하죠? 그 역함수를 우리 이렇게 둡시다. X는 sin Y라 두면 되죠.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됐고. 그러면 이제 저를 미분을 할게요. X는 sin Y를 갖다가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죠?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거는 dx dy가 되죠. dx dy는 코사인 y가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 dx dy, 이제 우리 원래 구하자는 거, dy dx죠. dy dx는 1하고, 그 다음에 dx dy, 배운 대로 딱 이렇게 하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코사인 y가 되죠. 근데 코사인 y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y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인 y가 그죠? x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바뀌죠. 루트 1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dy dx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y는 sin x에 역함수의 도함수 미분했죠. 도함수는 sin x의 역함수의 도함수는 이렇게 되죠. 이게 됩니다. 됐죠. 자, 이걸 우리가 역함수 표현할 때 보통 이거를 우리가 역함수를 보통 마이너스 1 위에 붙이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그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sin x의 역함수의 미분을 하였더니 이거 됐다, 이 뜻이 된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조금 더 표현을 좀 정확하게 좀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뜻입니다, 지금 이게. sin x의 역함수의 도함수는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이게 fx로 두게 되면은 또 이렇게 되죠. dy dx는 잠깐 다 적어볼게요. 자, 저대로. 자, dy dx는 지금 이렇게 됐죠? 됐죠? 자, 이게 역함수의 도함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d dx 역함수의 도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또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 미분한 겁니까? 누구 미분한 거죠? 사인 이렇게 되는 거죠. 역함수의 도함수. 이렇게 표시가 되죠. fx가 sin x잖아요, 그죠? 그래서 y는 sin x의 역함수의 도함수는, 자, 결론은 요겁니다. 외워야 됩니다. sin x의 역함수의 도함수는 이거다. 이제 sin x, 아이고, sin x의 역함수의 도함수는 이거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이거 외우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됐죠. 그래서 이거는
dy, dx는 또한, 이렇게 또 된다는 뜻이겠죠.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결론 이제 나오죠. 이거. 1-x제곱. 자, 이것을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미분하면 이게 나옵니까? 누굴 미분했죠? sin x의 역함수를 미분했죠. 역함수를 미분하고 나온 거잖아. 딱 이렇게 적분하면. 다시 말하면 이거는 sin 이 뜻이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지금 안 배우죠. 요거는 대학교 가야 배우죠. 그래서 지금 증명하는 과정은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x는 sin 시타라는 u가 나옵니다. x는 sin 시타를 두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f 역함수 sin 시타 되죠. 이거는 자, 이거는 역함수는 누구 원래 누구 겁니까? sin 이렇게 되죠. 요리 되고 이게 sin 시타가 되죠. 맞습니까? 자, 여기에 요거를 갖다가 만약에 K를 할게, K를 합시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 이거. sin K는 바로 이 T 나오죠. sin 시타로. 맞죠? 이거 되잖아요. 왜?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F의 역함수에 A는 B라면 F의 역함수에 B는 A가 통째로 튀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맞죠? 통째로 T 나와야지, 이렇게. 그럼 여기 딱 보니까 뭡니까? K는 시타죠. 됐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시타가 되잖아요. 쭉 일련의 과정이 X는 사인 시타로 넣는 순간 이게 시타로 간단하게 또 정리가 되잖아요. 이것이. 자, 그래서 그런 위에서 결론 이거 이해만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렇게 X는 사인 시타로 두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 밑에 있는 X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에 이것도 X는 A 탄젠트 시타. 자, 요 범위에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자, 탄젠트 같은 경우는 뭐 익히 함도 복수 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거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 존재하고 X는 탄젠트 Y를 했을 때 요것도 양변을 Y에 대해 미분하면은 시그니 제곱 Y가 되고 그죠? 그래서 dx, dy는 이렇게 될 거고, 결국은 역함수의 더함수는 또 이게 되는 거죠. 그죠? dy, dx는 역함수의 더함수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분의 2는 누구를 미분했냐면은 역함수를 미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역함수 t 나와야지, 그럼. 그죠? 이것도 똑같죠? 바꿔치기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간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저걸 이해만 한 다음에 이러한 꼴이 나오게 되면은 어쩐다고? 이거는 A, X는 A 사인 시타로 해야 됩니다. 단 범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계산식에서 이게 T 나오겠죠? 부수적인 역할이고 X제곱 플러스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은 이렇게 한다. 됩니다. 자, 이두 꼴밖에 안 남아요. 자, 외워야 됩니다. 이거 외우고, 그리고 까다롭습니다. 그죠? 계산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잖아요. 상관함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부분적분법을 이용한 정적분. 이건 뭐, 그냥 간단하죠? 자, 이거 그대로 읽어드리면 되죠? 요리 되고, 그죠? 미분하고 요리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로다 삼지려야 하고, 1이 다항식이니까 x. 그죠? x 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x, ln x 되고, ln x 미분은 x분의 1이니까 이 x 그대로 있는 거 1. 딱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됐죠? 빠뜨린 거 없죠? 자, 이거 했고. 자, 그래서 지한적분법을 이용한 정적분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우리 필수 예제를 거치면 알게 되겠죠.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여라 이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1번 보면은 3x-1을 t라 두는 거예요. 그러면 3dx는 dt가 되죠. 그러면은, 자, 0일 때, x가 0일 때, x가 0이면 t는 -1 되죠. x가 1이면 t는 2가 됩니다. 그래서 -1에서 2까지로 바뀐다 뜻입니다. 아까 그 전에 말한 거고. 그 다음에 15.
15가 있고, 그 다음에 t의 4제곱도 있고, dx는 3분의 dt가 됩니다. 5가 되잖아요, 그죠? 5 있고, 5분의 t의 5제곱에 있고, 마이너스 1, 2는, 자, 이걸 뭐, 일단은 없애놓고 해도 됩니다, 이거, 이렇게. 자, 그러면 1을 넣으면 32,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되면 마이너스 1 되죠. 자, 그래서 33이 되죠. 자, 2번. x제곱. x제곱은 t라 두게 되면은 2xdx는 dt가 됩니다. xdx는 2분의 dt로 바뀌겠네. 자, x가 0일 때는 t는 0이죠. x는 3일 때 t는 9. 그러면 0에서 9로 되고 xdx는 2분의 dt. 그럼 2분의 1 해놓고 그 다음에 2에 t 해놓고 dt 이러면 됩니다. 2분의 1 빼놓고 2에 t에 0에서 9까지 자는 2분의 1 2의 9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대요는 0에서 2분의 파이로 되어 있는데 코사인 x 그다음에 코사인 제곱 x 이러면 되겠죠. 자, 코사인 x 코사인 제곱 x 한 다음에 자 이것도 나타내면 되겠죠. 뭐로? 0에서 2분의 파이 코사인 x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dx 되잖아요. 자, 그럼 사인 x를 t로 두면 되겠네요, 그죠? 을 t로 두게 되면은 코사인 x dx는 dt가 되죠. 코사인 x dx가 바로 dt 되겠네. 됐죠? 그러면은 x는 0일 때 t는 0이죠. x는 2분의 파이일 때 t는 1 되네. 그럼 0에서 1까지 코사인 x dx는 dt가 되고 1 마이너스 t 제곱 그리고 dt가 1이 되네. 그럼 는 t 마이너스 3분의 t 세제곱 0, 1은 1 마이너스 3분의 1 뒤는 0 되네. 그러면 3분의 2가 됩니다. 유제 4번. 1번 보면은, 자, 1 마이너스 x가 나와있는데, 1 마이너스 x를 t라 둡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dx는 dt 되죠. x가 0일 때, t는 1. 그 다음에 x는 1일 때, t는 0. 그러면은, x는 0일 때 1이고, 1일 때 0, 자, 1이 됩니다. 그리고, x는, 여기서, x는 1 마이너스 t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x 대신에 1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루트 t. 자, dx는 마이너스 dt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또. 마이너스 dt로 또 붙이죠, 이렇게. 됐죠? 자, 이거는 요거 t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자, 전결해야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해놓고, 자, 마이너스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바꿔도 되죠? 0, 1로 바꿔도 되죠? 마이너스하고, 요거하고, 그죠? 이렇게. 0, 1로 바꿔줘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t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t의 2분의 3제곱, dt는 자, 2분의 1이니까 1을 더하면 2분의 3, 3분의 2, t의 2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더하면 2분의 5, 5분의 2, t의 2분의 5. 자, 이렇게 해서 0, 1 하면 되죠. 1을 대입하면 3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2. 그쵸? 끝이네. 그죠? 는 15분의 10 빼기 6이 됩니다. 그러면은 15분의 4가 되죠. 자, 2번. e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나와 있는데 그냥 안 되니까 저좀뭐 간단하죠. ex 플러스 4분의 파이를 t로 뜹니다. 그럼 edx는 dt가 되죠. 자, x가 0일 때 t는
4분의 파이가 되고 x가 4분의 파이일 때 x가 4분의 파이면은 2분의 파이, 그럼 4분의 3파이 되죠. t는 4분의 3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그 다음에 dx는 2분의 dt죠. 그럼 2분의 1 해놓고 dt, 그리고 sin t죠. 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 4분의 1파이 이렇게 됩니다. 는, 자, 마이너스 앞으로 빼냅시다. 그죠? 빼내고 일단 합시다. 코사인 4분의 3파이. 이때 좀 이따 하기라고. 파이, 마이너스. 바로 이러면 되죠. 4분의 1파이를 대입하게 되면은, 루트 2분의 1이죠. 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거는 뭡니까? 코사인 4분의 3파이 같은 경우는 몇 4분의 2, 4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음수가 되죠. 코사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 자, 플러스 플러스 1이 되고,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네. 자, 3번 봅시다. x제곱 플러스 2x, x제곱 플러스 2x를 이번에는 t라 둬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2x 그거다. 2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dx는 dt가 되고, x 플러스 1, 2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x 플러스 1 dx는 2분의 dt가 되죠. 이거를 2분의 dt로 바꾸면 되죠. 자, 그리고 x는 0일 때 t는 0, x는 2일 때, 2일 때 4, 4 더해 4, t는 8, 그러면 0에서 8까지 x 플러스 1 dx는 2분의 dt니까 2분의 1 dt가 되고, 그 다음에 3 t 루트 t 이래. t의 3분의 1제곱이죠. 그럼 2분이니까 3분의 1은 1 다음에는 3분의 4, 그럼 4분의 3 이래 될 거고, 그 다음에 t의 3분의 4.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0, 8. 그러면 8분의 3. 자, 8을 대입하면은 2의 3제곱에 3분의 4 이렇게 될 거고, 그럼 0은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럼 8분의 3 곱하기 16이 되죠. 그럼 2는 6이 됩니다. 자, 4번. 4번은 x제곱 플러스 x-1의, 요거는 그냥 x제곱 플러스 x-1의 미분하면 되네요. 요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1. 요 t로 두고 dx는 dt가 돼. 됐죠? 그러면 이걸 t라 두기 때문에 x는 1일 때 t는 1 되죠. 그 다음에 x는 3일 때 9 더하기 3, 12, 11. t는 1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탁 하고 요거 2x 플러스 1 dx 자체가 dt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죠. t, dt. 그리고 여기는 1하고 12. 이런 ln t. 자, 1하고 1하고 11. 됐어. 그럼 ln 11 빼기 0 되네. 자, 그래서 이렇게 끝나죠. 그럼 5번. 5번은 2 제곱까지죠. 그죠? 그럼 ln x를 t로 둡시다. ln x를 t로 두게 되면은 x분의 1 dx는 dt가 됩니다. x분의 1 dx는 바로 dt로 바뀌죠. 그래서 x는 2는 t는 1. x가 2제곱이면은 2
그럼 1에서 2까지네. 그죠? 그럼 ln x는 t죠. t분의 1 dt. ln t. 1에서 2까지. 그럼 ln 이것도 그냥 2가 돼버리네. 6번. 자, 코사인 2x가 있고, 사인 x가 있다. 자, 코사인 2x, 이거 뭐로 바뀝니까?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러려면은, 그랬죠? 0에서 3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2x가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사인 x dx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코사인 x를 t라 두게 되면은, 마이너스 사인 x dx는 dt가 되죠. 자, x가 0일 때 x가 0이면은 t는 1. 그다음에 x는 3분의 파이일 때 x는 3분의 파이를 대면 코사인 360도 t는 2분의 1 되죠. 자, 그럼 이거는 1에서 2분의 1이 되고 2t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sin x dx는 마이너스 dt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dt. 마이너스 dt가 됩니다. 됐죠? 는. 자, 마이너스 dt인데, 이거, 바꾸지 맙시다. 그냥 합시다. 마이너스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고, 3분의 2t 세제곱 마이너스 t. 이거 바꾸지 맙시다. 이래 합시다. 계산만 하면 됩니다. 는. 2분의 1을,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은 3분의 2, 8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3분의 2 빼기 1, 이렇게. 마이너스 12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2, 12분의 6.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12분의 5, 더하기 12분의 4는 마이너스 12분의 1, 플러스 12분의 1, 이렇게 되는, 1,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4-1번. 1, ln x 위에 임의점 xy에 대해 접선의 기울을 mx라 할 때, 기울기. 그러면은, y'은 x분의 1입니다. 그죠? 기울기를 mx로 할 때, 자, 이렇게 되죠.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이거는 2에서 2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ln x에 3제곱 되고, mx는 뭐가 됩니까? x분의 1 내지. 되고, dx. 자, 이걸 구하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뭐, ln x를 t라 두게 되면은 x분의 1 dx는 dt가 되고 x가 2일 때 t는 1, x는 2의 제곱일 때 t는 2. 그러면은 이거는 1에서 2까지 t의 3제곱. x분의 1x dx는 dt로 바꿔주고 4분의 t 4제곱 1에서 2까지 16, 4 되고,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6, 그럼 4분의 15가 됩니다. 자, 필수예제 5번. 드디어 이제 우리 삼각함수로 지환한 적분법이죠. 이게 지금, 2의 제곱, 이게 2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죠. 자, 이거는 제라고, x는 a니까 2죠. 2 사인 시타로 이렇게 취하느라고. 근데 이거 시타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파이까지 범위입니다. 됐죠? 그럼 이거는 dx는 2 코사인 시타 d시타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결론이 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대입하면 되는데, 일단은 범위를 구해야 되겠죠?
뭡니까? X는 0이니까? 저 X는 0이 되면은, 자, 0은, 자, 산식탄 0대죠, 그러면.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인데, 시탄은 0이 되는 거는, 0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X는 2죠. 2를 하게 되면은, 사인시탄은 1이 되죠. 그러면은, 시탄은 뭡니까?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저 이렇게 이제 바뀌지 않으면 좀 이제 알게 됐겠나, 아까 이론을 했던 거.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딱 찍고, 지금 뭐죠? 0하고, 2분의 파이죠. 자, 루트, 잘 보세요. 루트, 자, 4 있죠? 마이너스, x 제곱을 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4, 사인 제곱 시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dx는 뭐였죠? 2, 코사인 시타, d 시타잖아요.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았으면, 같지만 좀 알기 쉽게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보세요. 0하고 2분의 파이 하게 되면은, 요거를 4로 묶으면은, 2로 t 나오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시타 되잖아요. 그리고 원래 있던 2 코사인 시타 d 시타 되고 는자 2는 4잖아요, 그죠? 4 되고 그죠? 0에서 2분의 파이고 자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시타는 또 코사인 제곱 시타잖아요. 그리고 코사인 시타 d 시타 놔두고 자 0에서 2분의 파이기 때문에 코사인 시타는 양수죠. 바깥으로 t 나오면은 0에서 2분의 파이 코사인 제곱 시타 디시타가 됩니다. 됐죠? 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코사인 제곱 시타. 요거는 방과 공식 기억나죠? 0에서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원래는 코사인 제곱 2분의 시타가 1 플러스 코사인 시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1 플러스 코사인 2시타를 해주면 되죠. 짤이 되죠. 넣는 자, 요거는 2. 2 해놓고 시타 자 플러스 사인 2시타인데 2로 나눠줘야 되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0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파이 이거 2분의 파이를 넣으면 파이가 0 되죠. 00 이게 끝나? 이렇게 간단하게 자 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련의 과정이죠. 자, 이런 부분을 필수해서 5번을 풀니까 딱 이해되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 같은 경우에는 뭐죠? 탄젠트죠. 그럼 X는 요 2제곱이니까 2 탄젠트 시타로 두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뭐 조심할 것도 없고, 시타 범위는 탄젠트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값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속하지 않죠. 요거는 등호가 있어도 되니까 되는 거죠. 이렇게 두게 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dx는 2 시큰트 제곱시타 dθ가 되죠. 그리고 x는 0일 때 0, 탄젠트시타는 0이니까 시타는 0. 그리고 x는 2일 때 탄젠트시타는 1이죠. 그럼 시타는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밟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0에서 4분의 파이까지고 자 이것도 x제곱 x제곱 플러스 x는 2 탄젠트 시타잖아요, x가. 그러면 4 탄젠트 제곱 시타 되죠. 플러스가 되고. 됐죠? 그 다음에 dx는 뭐였죠? dx는 2 세컨드 제곱 시타, 시컨드 제곱 시타, d 시타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0 이라고. 그 다음에 이거 4를 앞으로 내게 되면은 4, 자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시타죠. 이게 뭡니까? 시큰트 제곱 시타가 되잖아요. 그 2, 시큰트 제곱 시타, d 시타 되죠. 그럼 1이 되고 2 남고 자 이렇게 되잖아요. 1 되잖아요. 2분의 1 되잖아. 그럼 2분의 1 시타 되네, 그죠? 이렇게 되고 0에서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대비하면 8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딱 매듭시네요. 자,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죠.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을 y로 두면 양변 제곱하면은 4 마이너스 x 제곱 y 제곱. 그럼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가 되죠. 자, 이 원이죠. 이거는 돼 있고 이러한 원이 됩니다.
물론 여기는 2고, 2고,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이죠. 0에서 2까지죠. 0에서 2까지면은 요거, 그의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적분이, 뜻이. 자, 이 면적을 구하니까 뭡니까?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4, 파이의 4분의 1 동가리죠. 그래서 파이가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면적을 해서 구해야 된다. 이 경우는. 자, 유제 5번 하고, 유제 6번까지 하고, 좀 쉬는 타임 해야 되네. 여기까지 강의를 끝내고, 다음 이어야 될 거예요. 기니까. 자, 이거 이제, 우리, 나오죠? 뭡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달려봅시다. X는 1 사인 시타겠죠? 1이니까. 그냥 1. 그 다음에 D, X는 코사인 시타, D 시타. 그리고, X가 0일 때, 시타는 0. X는 2분의 루트 3일 때, 시타는 3분의 파이. 자, 그럼 이렇게 되고, 0, 3분의 파이,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사인 제곱 시타. 그 다음에 dx는 코사인 시타 dθ. 는 0에서 3분의 파이. 자,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시타는 바로 그냥 루트 뭡니까? 코사인 제곱 시타죠. 그래서 코사인 시타 디시타. 양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고 1딱 되죠. 1. 그러면은 요거는 시타 딱될 거고 0에서 3분의 파이까지. 그래서 3분의 파이가 되죠. 자, 2번. 2번을 보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1제곱분의 1 되어있다. 자, 이건 뭡니까? x는 탄젠트 시타로 두면 되겠죠. 그럼 dx는 시큰트 제곱 시타 dθ가 되죠. x는 0일 때 0. 그러면 시타는 0. 그 다음에 x는 1일 때 시타는 4분의 파이. 그러면 여기서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1. 자, x는 탄젠트 시타니까 탄젠트 제곱 시타 닭1 되고 제곱이 되죠. dx는 시큰트 제곱 시타 dθ가 되죠. 그럼 요거는 시큰트 4제곱이 되죠. 4제곱 시타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 1이죠.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자, 시큰트 제곱 시타분의 1 디시타가 되고, 자, 요거는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시타 디시타가 되잖아요. 자, 코사인 제곱 시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시타로 또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0에서 4분의 파이 디시타는 2분의 1을 바깥으로 펴내고, 그러면 시타 플러스 사인 2시타 2 이렇게 되죠. 그리고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얘는 2분의 1 4분의 파이 대박하고 4분의 파이를 넣으면 2분의 파이 1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 짜리다. 0은 0이고 그러면은 이제 8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1이 됩니다.